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돌아온 하울 영상입니다. 빠밤! 제가 사실 하울 영상을 이렇게 빨리 돌아오게 될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구매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었어요. 뭔가 제가 좀 새롭게 목표로 잡은 큰 그림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좀 돈을 절약하자라는 나름의 약간 결심을 한 상태였는데 결심을 한 것이 좀 민망할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또 펼쳐놓고 보니까 뭔가를 깨작깨작 많이 구매했더라고요. 난 진짜 뭔가 안 산 줄 알았다? 뭐 하울 해야 될 정도인가 싶어갖고 이렇게 늘어놓다 보니까 그래도 꽤 하울을 할 정도의 개수로 제가 좀 구매를 했더라고요. 오늘 하울은 어떤 한 브랜드에 국한된 그런 하울이 아니라 좀 여기저기에서 깨알같이 구매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총합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하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굿! 일단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핀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올해 들어서 헤어밴드라든지 핀 하는 거에 되게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핀을 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핀 아이템은 바로 미우미우! 아니 미우미우 최근에 저 굉장히 자주 구매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구매해보기 시작한 브랜드인데 너무 귀요미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미우미우 핀만 3개가 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미우미 핀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제 스타일이에요. 짠짠짠 언박싱. 다 제 패킹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짜잔! 얘 너무 귀여워요. 얘는 진짜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부터 얘는 진짜 꼭 구매해야지 하고 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앙증맞은 핀이거든요. 근데 얘도 입고되는 데까지 제가 너무 오래 걸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가 얘를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죠. 하나하나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해서 세트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한 핀 가지고 한쪽에만 이렇게 꽂아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핀이 두 개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또 꽂을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엽죠? 요즘 제가 이렇게 핀의 매력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 머리에만 꽂아서 이런 느낌을 내줄 수도 있고 한쪽에만 꽂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꽂아볼 수가 있고 핀 두 개니까 양쪽으로 한번 꽂아보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초딩 같나? 제가 요즘 이 스타일로 자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헤어 양쪽에 꽂고선 한강 놀러가서 사진 찍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갖고 있는 핀들이 좀 이렇게 큼지막하고 되게 화려하고 튀는 핀들이 좀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튀지도 않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미니미한 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착용을 해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기본 화이트 컬러여서 어떤 의상에 같이 매치를 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해서 제가 스타일링을 좀 자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미우미우 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SNS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왕핀이거든요. 미우미우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보셨던 그런 제품일 거예요. 짜잔! 이거 너무 예뻐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짜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미우미우 핀이거든요. 요게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가죽이어갖고 이 가죽 느낌도 너무 좋고 컬러가 핑크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린 청록 색깔도 있고 핫핑크도 있고 요 블루도 있는데 저는 원체 이제 블루 컬러를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블루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가 커요. 이렇게나 왕핀이에요. 왕핀인데 얘도 나름대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막 크기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 보이면 어떡하지? 라고 싶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나름의 포인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고 막 화려하고 막 그런 느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캐주얼하게도 연출이 되고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딱 포인트로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컬러별로 미우미우 핀 이렇게 착용하고선 사진 올라오는 그런 피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피드 사진들을 보고서 핀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저기에 매칭도 잘 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러 갔던 제품이에요. 뭔가 막 매장 가서 얘는 반드시 사야겠다고 꽂혔던 게
아니라 먼저 SNS상의 사진을 보고 아 이것도 사야겠다 이건 내가 또 뽐뽀뽀 잘하고 다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래서 제가 가서 구매를 해갖고 온 아이랍니다. 이런 느낌. 크기가 큰데도 그 큰 대로 매력이 있어요.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헤어를 로우번으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대충 묶고 이렇게 연출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얘도. 제가 고민했던 컬러가 청록색이랑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색깔 있죠? 핫핑크랑 이 블루 컬러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어쨌든 내가 블루 컬러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옷들의 블루 컬러를 가장 잘 매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얘도 진짜 최근에 되게 자주 하고 다녔거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띡! 이런 느낌으로 제가 코디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셀카 아이템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다음은 양말입니다. 양말. 요 양말은 제가 저번 주 브이로그에서 구매하는 거를 제가 브이로그를 보여드렸어갖고 저번 주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양말을 샀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디올 양말을 구매했습니다. 짜잔! 사실 저 얘 살 생각 1도 없었거든요? 이런 양말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습습이랑 같이 이제 쇼핑을 하다가 습습이가 이제 청담 디올에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다가 또 지하도 요 똑같은 양말을 컬러만 다른 컬러로 샀다고 하길래 그리고 요 양말 같은 경우에는 품절되면 다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길래 여차저차 해갖고 솔깃솔깃 해갖고 제가 구매를 해갖고 온 아이입니다. 근데 진짜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깨알 같은 아이템 구매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얘도 진짜 막 비싼 옷 그리고 비싼 가방 구매하는 것보다 진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짜잔!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게 약간 무릎과 종아리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 위치하는 그 거기까지 올라오는 길이의 양말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딱 이렇게 써있어요. 얘를 딱 신으면은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요 끈이 왜 달려있냐면요. 요 끈을 지그재그로 해서 운동화 끈처럼 연출을 해갖고 약간 무릎 아래까지 또 스타일링을 이 친구로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끈이 진짜 너무 매력 포인트였어. 이 끈 없이 딱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었는데 이 끈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뽕 뽑으면서 활용 잘 하고 다니겠다 싶어갖고 구매를 했죠, 여러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착용을 해줬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일반 로퍼에다가 이 친구 딱 신어주고서 끈 연출해줘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제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워커나 아니면 부츠 같은 걸 신고 나서 워커나 부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발목이 조금 높잖아요. 딱 요 로고 밑에까지 오는 그 길이의 그런 워커나 부츠를 신어주고 그 위로 요 크리스찬 디올 로고가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끈 연출까지 해주면은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스타일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스타일링 같은 거는 제가 룩북으로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일링해서 얘를 활용하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크리스찬 디올의 부츠나 워커를 따로 진짜 구매해서 신지 않아도 이 양말만 매칭을 해줘도 마치 내 하의는 다 디올에서 구매한 것처럼 무슨 효과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 발목부터 신발까지는 그냥 다 디올인 거야. 그런 느낌으로 딱 디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갖고 일석이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꼭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저기에 매칭하면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고 다양하게 또 스타일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뭐 내가 산 것들 중에선 잘 안 산 게 없어. 정말이야. 난 너무 뿌듯하다고. 네 번째 아이템은 목걸이입니다. 주인공은 짜잔! 샤넬 목걸이를 제가 또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요것도 제가 얘를 구매를 하려고 갔던 게 아니긴 했어요. 다 구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래. 특히나 오늘 하울은 제가 정말 딱 구매를 해야지 나 이거 사고야 말 거야 라고 해갖고 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발견을 해서 그리고 같이 따라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구매하게 된 아이들이어갖고 그래서 오늘 하울이 좀 급 하울이기는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월달에 지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생일 선물을 사러 이제 샤넬 매장에 갔다가 제가 이 친구를 발견을 하고 지하 것도 사면서 제 것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꽤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목걸이여갖고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번 SS 시즌 목걸이인데 샤넬이라고 로고 플레잉이 되어있는 볼드 체인의 목걸이고 양쪽에 샤넬 로고가 이렇게 콕콕 박혀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샤넬이라고 이제 영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제품이 레터링 때문인지 막 엄청 화려해 보이지 않고 캐주얼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목걸이여서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자주 많이 하고 다니는 목걸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체인이 골드기 때문에 아,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과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막상 착용을 해보면은 얘 없으면은 약간 룩이 완성이 안 될 정도로 얘 하나로 진짜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룩이 딱 이제 완성이 될 정도로 활용 가치가 높은 목걸이였어요. 한번 제가 착용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를 느끼게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게 뒤에 꼭다리에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러븐 체인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해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목걸이를 착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뒤집어서 역발상을 해보는 거지. 이 친구를 앞에 이렇게 오게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하나를 샀지만 두 가지를 연출할 수 있는 또 일석이조의 느낌이 드는 그런 목걸이더라고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바짝 조여서 하면은 초코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또 얘를 아예 길게 해서 이렇게 좀 내려오게 또 연출할 수 있거든요. 아, 이 목걸이 진짜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연출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샀을 때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진짜 딱 초커처럼 연출이 되고요. 생각보다 막 엄청 튀거나 엄청 화려하거나 막 그러지 않죠. 되게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 얘를 정중앙에 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언밸런스하게 이렇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드롭 형식으로 체인이 떨어지고 이렇게도 전혀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뿌듯해. 이것도 진짜 너무 잘 샀어. 이런 거 샀을 때 진짜 이 희열! 요즘 제가 또 자주 스타일링하고 다니는 룩입니다. 무지티 같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그리고 얘를 딱 목걸이를 해주면은 룩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옷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옷을 세 벌을 구매했는데 두 개는 브라탑이고 하나는 아우터예요. 일단 브라탑 제품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의류 제품은 미우미우 제품입니다. 짜잔! 아 진짜 이거 SNS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미우미우를 좋아하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이번에 미우미우의 약간 핵심이 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의 옷이거든요. 근데 이 피스 같은 경우에는 런웨이에 등장을 했던 피스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희귀템이기도 하고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많은 분들이 구매를 안 하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제품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평상시에 과감하게 입고 다니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죠. 그건 맞긴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이제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갔던 게 아니라 그냥 미우미우 매장에 갔는데 전국에 딱 하나 남아있는 그 사이즈도 사실 제 사이즈보다 이게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지만 그래도 전국에 하나밖에 안 남아있고 이제 구하기 힘들다는 제품이니까 한번 입어라도 보자 하고서 피팅을 해봤어요. 조금 뒤에가 크긴 했지만 나랑 어떻게 매치해서 입으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데리고 와야겠다. 왜냐면 소장 가치가 있겠다. 이제 런웨이에 올라왔던 피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장 가치가 있겠다 해서 이제 구매를 했죠. 피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피팅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모델 컷으로 보여드릴게요. 짠!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요런 느낌이요. 굉장히 섹시하고 뭔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어줘도 물론 예쁘긴 하지만 이 안에다가 어떤 이제 상의와 같이 매칭을 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핑크 셔츠에다가 얘 처음 이렇게 대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입어보진 않았지만 나름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비스티아 같은 제품들도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 안에다가 어떤 상의를 매칭해주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확확확 달라지거든요.
블라우스를 입어줄 수도 있고 홀로감 있는 이런 티셔츠를 입어줄 수 있고 그냥 브라탑 같은 거를 입고서 그 위에다 얘를 무심하게 걸쳐줄 수도 있고 기본 무지 흰 티나 블랙 티에다가 입어도 되고 낮에 입어도 되고 반팔에 입어도 되고 긴팔에 입어도 되고 이게 비스티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비스티를 진짜 좋아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벨트랑 세트는 아니에요. 이 벨트는 미우미우 제품 아니고요. 집에 아무거나 있는 벨트를 끼워줘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냥 이 브라탑만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디자인이 유니크하죠. 마치 그 치마를 막 무심하게 대충대충 커팅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이 밑에 바지에 있어야 할 건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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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지에 있어야 할 아이가 무심하게 커팅이 툭툭툭 돼갖고 이렇게 탑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재미가 담겨있는 이런 요소의 그런 제품들 저 굉장히 선호하고요. 뭐 하이에 가 있어야 되는 애가 상의에 와 있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또 깨알처럼 이렇게 미우미우라고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빠지면 안 되죠. 요게 또 핵심이거든. 요게 커팅이 이렇게 막 무심하게 되어있는 이 느낌이 전 너무 좋아요. 되게 러프하잖아요. 마치 이제 주머니가 삐져나와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얘도 제가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인데 막 맨날 맨날 입고 다니기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쇼 제품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뿌듯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미우미우 비스티였어요. 짜잔! 그 다음 의류도 비스티예요. 근데 어디 제품? 프라다 제품입니다. 프라다. 프라다에서 제가 또 굉장히 여름스러운 비스티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짜잔! 짜잔! 아 너무 귀엽죠? 너무 앙증맞아. 거의 약간 수영복 수준? 얘 같은 경우는 입어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SS 시즌에 나온 제품을 알고 있거든요. 얘를 구매하러 갔던 건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여름 라인 나온 애들을 구경을 하러 갔다가 셀러님께서 요 제품을 추천을 해주셔갖고 피팅해보고 바로 반해갖고 바로 구매를 해갖고 온 아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진짜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핑크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그쵸? 이렇게 입어도 너무 어울리고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한번 입어봐야겠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갔었을 때 입고 갔던 옷이거든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띵!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연출하고 이렇게 입고선 제가 서재페를 갔다 왔었어요. 페스티벌 룩으로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요 비스티에도 그냥 단독으로 진짜 약간 비키니처럼 이렇게 코디를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아까 그 비스티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안에다가 어떤 티셔츠를 어떤 상의를 매칭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룩으로 진짜 막 수십 가지를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게 데님 스트라이프거든요. 데님 스트라이프여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진짜 굉장히 여름여름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한여름까지 정말 잘 입고 다녀줄 잘 입고 다닐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라다 이 삼각형 로고가 빠질 수가 없죠. 사실 이 로고가 다한 거지 뭐. 그쵸? 요거는 제가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저는 36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요걸 입으면은 저한테도 조금 낀다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숨 쉴 때 조금 약간 조금 조인다 싶을 정도로 좀 작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데님이기 때문에 스판키가 1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은 실제로 피팅을 해보시고 조금 숨쉬기 너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워낙 얘가 신축성이 없고 타이트하게 나와서 조금 숨쉬기 살짝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샀어. 진짜 여름에 뽕 뽑고 연출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품이에요. 아우터 제품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한 아이거든요. 아니 뭐 다 잘 샀대. 뭐 못 산 게 없어. 못 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맥퀸 제품이에요. 우와 근데 이거는 아우터라서 봉투가 굉장히 커요. 짜자자잔. 짠! 와 진짜 너무 예뻐.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해요. 맥퀸의 이 특유의 이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이 유니크한 디자인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딱 이제 맥퀸의 이제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허리라인이 딱 들어가고 이렇게 밑에가 좀 뽕긋하게 솟아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맥퀸에 굉장히 많아요. 약간 맥퀸의 상징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렉산더 맥퀸의 이렇게 상징적인 디자인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청자켓인데요. 이게 디자인이 미쳤다고요. 이게 디테일이 엄청 숨어 있어요. 이 뒤에도 이렇게 약간 모자처럼, 이게 모자는 아니에요. 모자는 아닌데 모자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천을, 소재를 두 가지를 덧대어서 붙여서 마치 두 개의 자켓을 레이어드해서 입은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유니크해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입어준 그런 느낌이죠. 주머니도 그렇고, 요 라운딩 라인도 그렇고. 아! 여러분 너무 잘 샀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야말로 제가 정말 살 생각이 1도 없던 진짜 깜짝으로 구매한 그런 아우터입니다,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저번 주 이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맥퀸 매장에 씁쓸이랑 같이 갔다가 진짜 급으로 구매해서 제가 영상도 제대로 못 찍었던 그런 아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친구가 마크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무려 40%나 마크다운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득템을 했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40% 세일을 해서 제가 한 170만원 조금 넘게 그렇게 주고 샀던 것 같거든요. 얘 원가 가격은 300만원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17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득템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하고 디자인이 미쳤거든. 아, 얘 같은 경우에도 예쁘게 코디를 하고선 이제 완성된 룩으로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또 제가 이렇게 디자인 칭찬을 엄청 해놨는데 입은 것도 아예 안 보여드리면은 좀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실까봐 한번 걸쳐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사이즈도 저한테 너무 딱이었고요, 여러분.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소매를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입어도 예쁘고 다 잠가서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허리 라인이 강조돼서 허리 라인 들어가고 여기 뽕긋 솟아있는 이 느낌. 이게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잘 샀어요, 너무. 그리고 이제 뒷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프숄더와 후드티에 그 후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허리를 강조하는 이 디자인이 딱 있음으로써 이게 또 커팅이 이렇게 U자로 되어 있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 팔도 약간 뽕긋 솟아있게 아방한 그런 느낌의 소매여갖고 좀 귀여워 보이는 것도 있고. 아, 진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세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눈독을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40%씩이나 세일을 해? 이건 사야 돼. 이거는 내가 가져야 돼. 가져야만 하는 아이야. 이렇게 해서 맥퀸 아우터까지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까 너무 잘 산 것 같다. 뿌듯하다. 진짜 뿌듯해. 이거 구매할 때 씁쓸이가 옆에서 진짜 언니 이거 정말 안 사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정말 예쁘다고, 언니한테 딱 맞는다고 사라고 옆에서 엄청 막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웬만하면 씁쓸이는 조금 말리는 스타일인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다니. 내가 안 살 수가 있나. 마지막 알렉산더 맥퀸 아우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오늘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진짜 좀 깨알처럼 이것저것 많이 구매한 것 같아갖고 보여드릴 제품이 있어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약간 좀 뿌듯한 그런 구매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제일 잘 산 것 같은지, 이게 제일 예쁘다, 이건 진짜 잘 샀다 싶은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깨알처럼 구매한 애들이 이렇게 좀 쌓이게 되면은 하울 영상을 또 찾아오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 헤이즈를 아직 구독 안 해주셨다면은 구독하기와 그 옆에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랜드 그리고 이즐아트 두 가지 계정도 모두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만족스러운 구매였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have fun!